지역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시사토론 사생결단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 모시고 희망적인 그런 나라를 만드는 2022 대선 국민의힘 경북정책 공약 검증 시작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공항 경제권의 핵심 축으로 미주, 그다음 유럽까지 가는 통합신공항의 경우는 단거리 국제노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도의건설 지금 최대 변수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안건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북이 소멸되고 이런 것을 걱정을 하는데 신공항과 연계가 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경북 푸드밸리 조성,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같은 농촌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농업으로 가장 큰 문제는 농가 소득의 양극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낙동강 문화관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그게 누가 제안을 했지? 금강 르네상스 하자라고 해버리면 여기는 좀 소외당할 수 있지도 않을까.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폐기물 처리장도 문제가 되고 송전선로도 문제가 되는데 핵폐기물 문제에서 유독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겁니다. 몇몇 선주국 연구를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사자토론에서 그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좋은 제안 주신 거는 제가 후보께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단주머니 세계를 기권은 중립이 아니라 암묵적 동조라고 면밀히 확인하고 검증을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생결단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